대구 동구에 위치한 중앙교육연수원에 120병상 규모의 대구경북 권역별 생활치료센터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대구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에서 면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시민 자랑스런 대구입니다의 이정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가운데 대구시가 120병상 규모의 대구경북 권역별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동구중앙교육연수원에 들어선 생활치료센터는 의료진과 군병력, 경찰, 소방인력 등 5개 반 33명으로 운영됩니다. 의료진은 영남대 병원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11명이 치료와 모니터링, 심리상담을 전담할 계획입니다. 특히 센터 내 의료진 중 한 명을 환자관리총괄단장으로 지정해 위급상황 발생 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합니다. 센터 내에는 고막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 수동혈압계, 청진기, 자동재세동기 등 각종 의료장비와 의약품, 방호복 등도 갖췄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들이 조기에 가족과 일상의 품으로 무사히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구 공동체를 위해 연수시설을 제공해 준 중앙교육연수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서대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과제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비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에서 면제됐습니다. 이로써 관련 행정 절차 기간이 단축되고 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 보상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490억 원 정도가 절감되는 등 사업 수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는 이번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면제를 계기로 사업 기간을 당초보다 1년 6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추진의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2022년 하반기 이후 시행키로 한 도시개발 계획 및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을 올 하반기 조기 착수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은 개발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토부와 면밀히 협의해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전략입니다. 2023년 상반기 중 도시개발 계획과 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을 완료하면 2023년 하반기에는 실시 계획 인가와 동시에 서대구 역사 남측 구역에 대한 우선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한 주간 시정 단신을 알려드립니다. 휴스타 혁신아카데미 로봇 분야 출신 취업자 가운데 대구 경북 기업 취업률이 86%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혁신아카데미 로봇 분야 1기와 2기 수료인원 40명 중 30명이 취업해 취업률 75%를 기록했고 취업자 중 26명이 대구 경북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혁신아카데미 로봇 분야는 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 대구 로봇 산업 활력 기반 조성을 목표로 5개월 실무 교육과 3개월 인턴 과정을 수행하면서 교육생의 실무 경험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참여기업 취업을 통한 로봇 혁신 R&D 수행과 선배 수료생들이 후배 교육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도와 소통으로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방법 등을 공유하며 경험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시장이 최근 백신 구매를 돕기 위해 선의로 시작한 일이 사회에 큰 파장을 불어일으킨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권 시장은 대구시와 메디시티 대구협의회가 제안한 백신 구매권이 가짜 백신 사기 사건 논란으로 비화된 원인 제공을 한 점 등으로 시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며 깊이 사과했습니다. 또 백신 구매를 위해 애쓰는 정부의 관계 공무원에게 혼선을 준 점과 국민에게 깊은 심려를 안긴 점에 대해 죄송함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논란의 잘못에 대한 질책은 달게 받겠다며 대구 시민들과 지역 의료계에 대한 비난은 멈춰주길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방문해 실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격려했습니다. 권 장관은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방문해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3D 프린팅 의료기기 시제품 생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어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권칠승 장관은 스마트 웰리스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가 계속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시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2021년 2기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생을 온라인으로 모집합니다. 2021년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은 올해 3월 말부터 총 3기로 나눠 운영되고 원어민과 학생은 주당 90분씩 주 2회 또는 3회에 걸쳐 1:3 또는 1:2 수업을 실시간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대구시가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1:3 수업료 전액을, 1:2 수업료 약 78%를 지원하고 일반 학생에게는 1:3 수업료의 50%, 1:2 수업료의 39%를 지원합니다.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대구 화상영어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신청할 수 있고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컴퓨터용 웹카메라와 마이크가 부착된 헤드셋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절마다 때마다 자연의 풍경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6월의 풍경과 시간들을 소중히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